그러면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이기지도 못할 거 왜 하냐 이거죠. 이기지도 못할 거 왜 하냐. 근데 하마스는 뚜렷합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당해본 적이 없어요. 이 전쟁 전과 후가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근데 하마스가 이렇게 하면은 하마스 인기가 떨어지느냐? 아니죠. 올라요. 네,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교수님과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 일정을 잡아놨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그렇죠. 터졌던 네. 바람에 또 이제 그 빅이슈를 가지고 또 교수님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지정학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뭐 세계 전반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위해서 한 2년간 준비했다라고 네. 합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봐도 그 뭐 전력이나 그런 거 비교해 봐서는 이스라엘한테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해서 뭔가 얻어낼 것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어떠한 형태라든 간에 이 이스라엘한테 이긴다고 생각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너무 확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이기지도 못할 거 왜 하냐 이거죠. 이기지도 못할 거 왜 하냐. 근데 하마스는 뚜렷합니다. 이렇게 해서 죽는 게 알라를 위해서 죽는 거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언젠가는 사람들은 다 바위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 계란을 계속 치다 보면 바위도 쪼개질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계산을 다 하고 승산을 다 계산하고 한다면 하마스가 왜 무섭겠습니까? 거의 뭐 그냥 이슬람 극단 예전에 막 자살 폭탄 테러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거네요. 이제 말만 따라 진짜. 네, 그렇죠. 죽음을 불사하고 그냥. 불사하고 어차피 이스라엘은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준비를 한 건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은요 로켓 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정말 화딱지가 나가지고 또 보복을 하고 이 순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몇 개 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마스가 갖고 있는 로켓이라는 거는 조악한 수준이고 보통 하나에 600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600달러 정도 거를 쏘면 아이언돔 얼마겠습니까? 하나에 6,000달러입니다. 아 6만 달러입니다. 하나에 6만 달러. 100배 차이. 100배 차이에요. 와. 누가 손해 보겠습니까? 미국 이스라엘도 손해 보겠죠. 네. 그래서 뭐 아이언돔이 잘 막는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로켓이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 형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요. 이번에 그러니까 아이언돔이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넘도록 쏴버린 거예요. 와. 하마스 말로는 20분 동안 약 5,000발 쐈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말로는 20분 동안 약 2,200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아이언돔이 막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이번에는 병력을 해서 직접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게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당해본 적이 없어요. 1973년에 이스라엘을 이집트 군이 기습 공격한 적해서 제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그 유명한 그게 석유 파동이 일어난 그 전쟁입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는 이집트의 군대입니다. 이거는요, 하마스가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군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정규군이 아니고 무장조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대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는 스마트 장벽을 깔끔하게 무력화시키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총을 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마을을 22개나 점령했어요. 와.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러게요. 예, 이스라엘에 보기에는 깡패 집단이거든요? 이스라엘 깡패 집단으로 봐요. 이 깡패 집단이 들어와가지고, 와, 그게 뭐 잠깐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와서 22개 마을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무차별 사살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니까 이스라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근데 경계금 뭐 이런 게 전혀 없나 보네요, 거기에는. 그게 저는요, 처음에는 함정을 파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잡으려고 그러나?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그 음악 축제하던 사람들을 쐈잖아요. 무차별하게. 그거 보고 아닌 걸 알았죠. 세상에, 세상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이번 하마스의 공격은 그 튀르키예의 분석가가 그렇게 했었는데요. 막 했을 때 그 분석을 받아봤거든요. 이 전쟁 전과 후가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이라면은 최강의 군대고.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거. 이게 사실은 더 치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번 균열로 인해서 네. 주변에 약간 이스라엘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국가들한테 이스라엘 별거 아니네 하는 약간 그런 심리를 심어준 거네요. 그렇죠. 적어도 이스라엘을 적국으로 생각하는 나라들한테 이스라엘 별거 아니네? 예,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하고 저는 겹치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를 보고 다 러시아가 금방 일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뭐 맞아요. 앞에. 네.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보면서 어딘가, 아, 러시아? 뭐? 허상이네? 그런 느낌이 똑같이 받는 거죠, 이스라엘에. 예. 이게 이스라엘한테 충격이 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국민이, 아, 군인이 1,100명 이상 죽어도 그게 쇼크인데, 한 나라의 군대가. 근데 이건 민간인들이잖아요. 1,000명이 넘게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치욕적이죠. 그러면 1차부터 4차까지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이렇게 민간인이 많이 죽은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한 건, 그러니까 73년의 시작이 이집트가 공격을 했지만 군인이 죽었지 민간인이 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민간인들이 무자비하게 죽었고, 그래서 이제 그 하마스를 두고 IS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여러 번그 네타냐후도 다이시 다이시 그러거든요. 다이시가 이제 IS를 아랍어로 부르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마스라는 것은 테러 조직이다. 예, IS 애들하고 똑같은 극단 조직이다. 그냥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은 충격이죠. 정말 충격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사람도 충격이었는데요. 궁금한 거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쳐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이제 당연히 이제 충격이고 그만큼 또 열이 받는 거고 어떻게든 보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뭐 가자지구 쳐들어가냐 마냐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은 어차피 그러면 그 가자지구에 있는 그 민간인들도 사실 그들이 가장 큰 피해잖아요. 하마스는 어디 뭐 숨어 있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민간인 역 이용할 수 있다든지. 근데 그러면은 사실 제가 궁금한 게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하마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하는 입장인 건가요, 그러면? 안 좋아하죠. 아, 안 좋아하긴 예, 안 하죠. 좋아하는데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어차피 이게 약간 종교적인 관점에서 아니요, 종교적인 보면은, 관점이라도 네. 나갈 수가 없잖아요. 가자에서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자에서 나가가지고 다른 데살수 있다면 하겠지만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하마스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하마스를 비판할 수도 없는 거고.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자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선택권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 가자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방된, 그러니까 하늘이 뚫린 감옥이잖아요. 나가지는 못하죠. 비참한 거죠. 근데 하마스가 이렇게 하면은 하마스 인기가 떨어지느냐? 아니죠, 올라요. 오히려요? 원래 그런 겁니다. 전쟁에 가면은, 전시에 가면, 그러니까 나쁜 지도자들이 전쟁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러면 일단은 비판은 덮어두니까 지지를 할거 아닙니까? 올라요. 그러니까 2014년에도 당시 하마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한 60% 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또확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싫지만 더 싫은 건 이스라엘이니까. 예, 더 싫은 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공격도 사실은 민간인들 죽으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사람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근데 악에 받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는 저거보다 더 당했다. 우리도 저렇게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인간의 목숨이 다 같지는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비극적이죠. 그러면은 뭐 대략적으로 이제 교수님과 말씀 나누다가 뭐 나온 특징들이 있는데 과거에 이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과 이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가 있죠. 1, 2, 3, 4차 전쟁은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잖아요. 이거는 국가 대 무장 조직의 전쟁이에요.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치욕스럽네요. 그렇죠. 체급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체급이. 이걸 전쟁, 그러니까 1, 2, 3차 전쟁하고 빗대서 부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마스가
군대 조직이 아니고 국가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마스라는 정당에 있는 무장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마스라는 조직이 있고요. 그 조직에 군사 기능이 있는데 그 하마스예요. 그 군사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정말 초등학생이랑 대학생이랑 아니면 성인이랑 싸운다. 아, 그럼요. 예, 지금 이스라엘이 성인이라면 하마스는 어린아이죠. 무력이. 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공격을 했느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하마스가 자신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유는 있어요. 우리가 왜 공격했냐? 가자를 10년 이상, 16년째, 17년, 17년째 이렇게 봉쇄를 하고 있다. 이것도 비인도적인 거고, 가자 봉쇄하고 있는 거.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괴롭히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특히 알 아크사 모스크를 두고 이스라엘의 극우파들이 벌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아크사에 대한 일말의 존경심도 없고, 그거를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자기네 걸로 만들려고 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이유는 충분히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공격은.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이냐 보면은, 이 공격으로 누가 좋냐 생각해보면, 이 공격 때문에 일단 멈춘 게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 과정이거든요. 네, 지금 전시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 문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좋은 사람들이 있겠죠. 예, 하마스 좋죠. 맞아요, 네. 예, 하마스는 왜 좋냐면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정상화가 되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내거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해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난 너희가 손 못 잡는다. 우리 국민도 좋아하지 않고, 어느 나라도 좋아하지 않다. 사우디가, 쉽게 말하면 사우디가 영혼을 판 것처럼 돼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렇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가시적으로 긴장이 확실한 의미에서 해결이 돼야지,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과 손 잡아도, 악수를 해도 사람들이 그래요. 사우디는 문제를 해결했고, 저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아유, 뭐, 문제도 해결 안 하고, 뭐, 그냥 갖다 바치는 거야? 이런 식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정말 의미 있는 그 어떤 진전을 밝기를 바랬어요. 국가를 성립한다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마스는요, 그 과정에 속해 있지가 않아요. 열애입니다. 하마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하마스 자체가 이스라엘과 대화를 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 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죠,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하마스는 이 과정에 소외된 거예요. 아, 그냥 하마스를 제외한 그냥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해결해라. 예,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손을 잡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인데,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할 때 자기네들은 아무런 목소리를 못 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의 아랍 형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대화를 하면서 한다는 그 자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 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끝난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마치 아랍 세계도 그렇고, 팔레스타인은 더 이상 사실 중요한 주제가 안 된다고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디 그런가 보자 하고 이번에 날려준 거고, 역시 팔레스타인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손을 손잡는 거를 생채기를 낸 거에 성공한 거죠. 그리고 하마스가 그렇게 했고, 하마스만 좋은 게 아니라 또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란 좋죠. 그러니까 이란은 이번 사건 나기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이스라엘과 손잡는 거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손잡는 거는 그 경주마에서 질 것이 뻔한 경주마한테 베팅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손잡는 것을 싫어하는 나라는 역시 이란이고, 왜 싫은 게 또 하마스고. 그래서 자꾸만 이제 이 배후에 이란이 있지 않냐라는 의혹을 하는 거죠. 예, 이 공격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이란일 테니까. 예, 근데 이제 이란은 그 정확하게 얘기하죠. 야, 우리는 하마스를 지원하고, 하마스가 하는 걸 지지를 하지만 이번 공격 우리는 상관없다. 계속 그 입장을 반복해서 내더라고요, 보니까. 예, 반복해서 내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이란의 슬픔은 뭐냐면, 이란은 솔직한 말로, 이란이 예를 들면은요,
아, 진짜로 조사를 했는데 이란이 하나도 개입한 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믿을까요? 안 믿죠. 안 믿죠. 예. 아, 그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란이 뒤에 있지. 이란이 다 뒤에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란으로서는 아주 불편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아무리 아니라 할지라도, 안 믿지는 않죠. 그래서 미국의 블링컨이 한 말이, 그 말이 더 재밌어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심증은 했어. 분명히 했어. 예. 근데 하도 이란이 똑똑한 놈들이어가지고 이거 흔적 안 남겼다 이런 거죠. 예. 그게 딱 요즘 그 이란을 바라보는 생각이에요. 심증은 있어. 근데 몰라. 물증을 하려면 물증은 없어. 근데 심증은 있어. 예.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랑 이스라엘이라는 게 수교 이슈가 뭐 미국 통해서 이제 뭐 델랑말랑 하다가 이번에 터짐으로 인해서 보니까 사우디 빈살만 왕자가 팔레스타인 지지한다 바로 이렇게 또 얘기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본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지한다는 얘기는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아. 하마스의 공격은 지지하지 않고 하마스는 아예 언급조차 안 하잖아요. 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에 참여한다 이거예요. 그 이걸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스라엘한테 하는 말이에요. 빨리 이 문제 해결하자. 예. 이스라엘이랑 막 이렇게 완전 단절하고 그런 건 아니네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는 나라나 조직은 일단 나라로서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올림픽에서 네. 제가 이란 사람이고 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네, 네, 네. 둘이 결승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엄청 기권합니다. 아, 싸우지도 않아요? 네. 왜요? 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자체를 인정 안 하죠. 아...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왕따시켜요. 오... 그게 금메달에 중요하지 않고 세계선수권 우승에 중요하지 않고 월드컵 결승에 둘이 만나도 이란이 포기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영웃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대화 안 해요. 국가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 하마스도 그렇고요. 헤즈볼라도 그래요. 예,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이란을 이해해요. 근데 이란은 아랍을 쓰는 국가도 아니잖아요. 팔레스타인 아랍어도 안 쓰는 나라인데, 이란이 이스라엘 문제를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아랍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란 쪽을 지지하는 그러한 행동가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그동안, 같은 아랍국이지만 팔레스타인에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번에 하면서 지금 앞다투어서 이란과 뭐 손잡는 그런 걸로 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에는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이 정상적인 관계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궁금한 게 이란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거죠? 뭐 사우디는 똑같은 아랍과 국가라고 해도 그래도 약간 뭐 어느 정도 이제 명분만 쓰면은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약간 심리적인 입장인데.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란은 혁명 이전은 안 그랬죠. 혁명 이전에 파할라비 왕정 때는 이판 왕정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 세속 왕정이죠. 네. 이스라엘과 제일 친했어요. 아, 친했어요? 네, 친했어요. 근데 혁명 이후에 그것도 샤가 이스라엘과 친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혁명이 돼서 혁명 수비대라든지 혁명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우리가 미네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들을 팔레스타인이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건물 굴단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까지도 이슬람이라는 게 주요한 이슈로 들어와서 팔레스타인 운동을 좌지우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마스가 들어온 거는 이제 87년, 88년이죠. 이란이 이 이스라엘 문제를 본격적으로 종교 문제로 바꾸기 시작해요. 이란의 혁명의 구원은 억압받는 자 해방이거든요. 억압받는 자 해방을 앞서서 억압을 하던 샤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정을 세웠는데 이게 이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란이 혁명을 수출해야 돼요. 혁명을 수출해서 주변 국가들이 순니, 사우디라든지 있는 나라들이, 뭐, 말은 자기네들은 이슬람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짝퉁이다 이거죠. 그걸 다 우리가 다 바꿔주겠다. 혁명을 통해서 다 바꾸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이란은 항상 예루살렘. 그래서 이란의 최정예 해외 공작 부대 이름이 예루살렘이에요. 고드스. 그 전에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 장군이 미국이 바그다드 공항에서 죽였잖아요. 솔레이마니. 그 사람이 고드스 군단 사령관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해방이 또 하나의 혁명의 목표예요. 이스라엘 멸망과 동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이 이란의 국시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국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부인하는 거는 이란 체제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힘들죠, 사실. 예,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란이 나라 상황이 굉장히 좋으면서 뭐 돈을 계속적으로 혁명 세력이라든지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한테 줬으면 괜찮겠죠. 굉장히 나쁘잖아요. 굉장히 나쁜데 예산을 보니까 그쪽으로 돈이 많이 가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죠. 아, 이란 자국민들은 또 별로 안 좋게 보고. 예, 왜냐면 그 우리가 쓸 돈도 없는데 자꾸 너무 많은 돈을 주고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그래서 이란은 1979년에 혁명에 성공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레바논까지도 너무 분탕질을 치니까 82년에 헤즈볼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쉬아파고 이란이 만든 무장 조직이에요. 하마스는 이란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 근데 약간 목적성이 같다 보니까 약간 손잡는 그런 그렇죠. 케이스군요. 하마스는 1987년에 무슬림 형제단의 일파로 만들었고,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이 공통점인 것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팔레스타인 자치 국가를 세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같기 때문에, 공통 목표가 같기 때문에, 뭐할 때마다 이란이 뒤에 있다 얘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약간 그런 케이스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 간에 보니까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이제 공격 이후에 뭐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까지 이스라엘을 폭격했다 그런 소식이 종종 들리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약간 이들은 왜 폭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좀 확장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 지금 분노가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희생양을 필요한 거고. 압도적인 걸 폭격하는데 지금 아침에 제가 뉴스를 확인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며칠 사이에 가자지구에 떨어진 폭탄이요. 미군이 아프간에서 쓴 폭탄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며칠 만에. 예.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 신문도 그렇고 서구 언론에서 안 나지만 어린아이만 1,000명 죽었어요. 가자지구에서요. 네. 그럼 실제로는 거의 뭐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겠네요, 완전히 진짜. 뭐, 한 세대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거고, 이스라엘이 그 주말부터 지금 들어가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못 들어간 이유는 처음에는 기후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날씨 탓. 예, 저도 봤는데 폭풍, 모래 폭풍이 오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이해는 가는데, 그런 거란 수도 계속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난 주말부터 지금 군대가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고, 아마도 바이든이 오면서 뭔가가 될것 같은데, 바이든도 그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방문하는 동안 나가지 말라 이거죠. 아, 기다려라, 이제. 아직까지 예, 들어가, 쳐들어가지 마라. 자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당연히 그렇죠. 예. 이스라엘에서는 민심을 얻을 수 있지만,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가지고 이 아랍 세계에서는 민심 완전히 다 잃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이스라엘을 막지 못한다면. 아, 못 막다면은. 네네네. 그래서 사실 급하게 이제 바이든이 일정 취소하고 18일, 그렇죠? 네. 18일날 이제 방문한다. 한국 시간은 네. 19일인데요. 다른 어젠다를 갖고 갔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 핵심은 네. 결국에는 지상군 투입 문제를 사실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가면 이제 끝장이니까 사실. 뭐, 미국 입장에서도 더 믿어지고 있는 거고.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공격을 시작한다면 이란은 바로 개입하겠다고 했거든요. 헤즈볼라가. 그, 이란, 헤즈볼라 통해서 개입하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이전에? 아니, 헤즈볼라가 네. 개입하면 이란이 개입한 건 똑같은 거죠. 아, 그래요? 왜냐면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달리 이란과 밀접한 관계예요. 이란이 만들었고. 그래서 뭐100%다 듣는 건 아니지만
궤를 같아요. 아. 예, 궤를 같기 때문에. 하마스는 이란 말을 안 들 수 있죠, 오히려 더. 예, 그런데도 하마스도,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1초 촉발의 상황이고, 뭔 일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도 아무런 이상하게 없을 정도로 지금 아주 긴장이 높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도 쳐들어가면은 피해가 네. 막심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마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쳐들어올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놨고 민간인도 방패 또 세울 수도 있고 또 자기네들 지역에서 싸우는 거다 보니까 함정도 네. 많을 거고 들어가면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상당한 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상전이니까. 아니, 지상전을 하면은 네. 아무리 좋은 무기도 필요 없습니다. 예, 다 휩쓸어 가버리기 때문에 지상군은 피해자가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민간인 피해자도 나오고 자기 군인들 피해자도 나오고 그래서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은데 또 이스라엘은 안 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기습을 당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들어가면 차기 선거에서 국민들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막 분노에 차서 막 그렇죠, 분노에 다 쓸어버리자 약간 네. 좀 그런 상황이 제가 이스라엘 방송 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치고 지금 죽은 사람들과 연관 안 되는 사람은 없어서 이번에 하마스가 죽인 그 젊은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미국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심판대에 올랐네요.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이걸 네, 막느냐 못 막느냐. 미국이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막을 수 있다면 미국은 상당히 좋은 계가죠. 좋은 결과를 갖다는 거고요. 못 맞는다면은 미국의 중동에서의 영향력은 뭐 진짜 미미해져 버리는 거죠. 근데 뭐 기사 보니까 중국도 뭐 따로 이제 뭐 조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긴 한데 중국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없어요. 근데 이란이 급하니까 중국한테도 중재를 요청했어요. 아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할 수 있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경제 부분으로 해가지고 개입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 거라고 봐요. 결국엔 지금 관건은 이스라엘이 달려있어요. 이스라엘이 지상군은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이란이 약간 중국의 중재를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이란 입장에서도 뭔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쳐들어가면은 약간 본인들 입장도 약간 난처해지는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란은 네. 온갖 수단을 다 하는 건데요. 사실 이란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압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못 들어가게 하려고. 아. 못 들어가게 하려고, 예. 들어가도 고민이죠. 예. 너무 그 자기가 생각했던 거 너무 커져버리니까 자기도 커지고, 개입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예, 개입할 수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전을 막는 게 이란으로서는 제일 중요해요. 확전이 제일 중요한데 확전이 안 되려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스라엘 들어가지 마라 그다음에 폭격 중지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마어마한 압박이에요. 예. 이스라엘에서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요 지금. 예, 그게 어렵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보니까, 이제, 카타르 은행에 있는 이란 자금 60억 달러 동결했다. 이게, 뭐, 쳐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 이슈가 나왔는데, 그 얘기 자체는, 그러니까, 이란도 확실히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최대한 좀 낮추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제 이게 더 커지거나 니네가 이제 더 뭔가 해서 헤즈볼라를 통해서 공격한다 하면은 완전 어려워질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자금 동결은요.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한국에 받은 돈과 한국 관계에 있다고 막 그러면서 트럼프 그 돈도 풀어줬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전쟁에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사전 예방 차원에서 막아버린 것 같아요. 아.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어차피 그건 못 써요. 인도적 무품에밖에 못 쓰는 건데 물론 몰래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 막아버린 거고 그거 어차피 뭐 이 카타르 은행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할 만한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도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좋죠. 어느 나라든지 이게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관건은 이스라엘이 얼만큼 그 분노심을 사기느냐 그게 사실이죠. 아. 쉽지 않겠네요. 게다가 네.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정권 자체가 이제 구급하다 보니까 네. 이걸 그냥 쉽지 않아요. 이성적인 걸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구급파가 아니어도 네. 지금 이스라엘은 이성을 잃어버리는 건데,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 사람은 뭐 구급파도 아니고, 예.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하마스와 주민을 구분하잖아요. 네네.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아.
어차피 하마스를 막지도 못했고 하마스가 원하는 대로 했고 그래서 이거 하마스 한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통 속이라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하마스를 반대했으면 쿠데타라도 했었어야지 안 했으니까 아, 니네들한테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집단 책임을 그 가자스한테 다 해주는 거고 결국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국민이 다 죽여도 그 전쟁범들 제대로 안 되는 얘기죠. 하마스와 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헤르츠이라는 현재 지금 이스라엘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 약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의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 심했어요. 근데 미국 보니까, 기사 보니까 또한 미국 군인 2,000명? 이걸 또 파병한다 이런 거 있던데, 이거는 뭐 혹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건가요? 만약 사태에 대비하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재밌는 걸 읽었는데 미국의 한 장군이 지금 미군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죽는 거 별로다. 그러면서 굉장히 엔티세마이티즘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반유대적이고. 아, 미국 내에서도요? 미국 군인들이. 이거죠. 내가 왜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위해서 죽어야 되나? 이거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약간 친했잖아요, 약간. 그래서 뭐 아니, 우방국이니까 그게 그럴 뭐 수도 나라에서는 친할 수 있고. 있지만, 국민들 계기에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스스로도 뼈아플 겁니다. 이 최고의 우방국에서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 좀 상황이 엄격해요. 그래서 약간 좀 확대를 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이스라엘과 사우디에 좀 수교가 일단 중단되는 그런 분위기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사우디에 약간 네옴시티 투자? 뭐 이런 것도 약간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한국 뭐 참여하기 위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약간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제 기존의 걸 끌고 갈 겁니다. 근데 이제 확전이 돼서 전쟁이 된다면 좀 다른 문제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쟁을 계속 확전시켜주고 하는 게 좋다는 나라는 없어요. 어쩌면 제일 박수치고 이러한 전쟁을, 환영할 나라는 러시아죠. 아, 러시아요? 우크라이나 관심이 다 죽었잖아요. 그쵸,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그냥. 가뜩이나 뭐 1년 넘게 막. 와이르존노죠, 와이르존노. 너무 좋아요. 분산되잖아요, 전 세계가. 누가 우크라이나 얘기합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였으면 땡큐죠. 박수 치는 거죠. 좋다. 러시아가 뭔 일을 하든 간에 국제사회 거기까지 볼 등력이 없거든요. 우크라이나한테 상당히 안 좋겠네요, 그러면.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11일에 EU를 가서 방문해가지고 돈을 좀더 달라고 얘기를 했고, 나토에 가가지고, 그리고 13일에는, 이게 지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대를 하겠다.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하고 있고, 자기도 전쟁하고 있으니 연대에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거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은 지금 좀 그것 훨씬 더 뜨겁죠. 역학구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서 전쟁을 계속하면은 해서 이스라엘이 피를 본다면 다 좋아하겠죠. 근데 특별히 지금 현재에서는 이란이 가장 밀접한 연관이 돼 있고, 이란이란 나라는 뭐든지 다 누명을 쓰고 사람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 나라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못하는 게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사실 그러진 않는데 이란이 워낙 눈치가 커요. 그래서 이란은 이슬람 혁명의 그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해방받는 자를 여기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키는 거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억압받는 게 해방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란하고 충돌이 될 수밖에 없죠. 이란 너무 싫죠. 다른 나라에서는 다 무시하고 종교 문제는 아닌데, 종교 문제에 꾸집 들어가지고 이거를, 그전에는 민족주의자, 아랍 민족주의자와 유대인 민족주의인 시오니즘의 부딪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의 부딪힘을 폐기해버리고, 전 무슬림의 문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슈를 그냥 점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란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전쟁이 안 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란 훌륭하다고 그러겠죠? 이란이 압박을 줬기 때문에 저렇게 할수 있었다.
예. 사실 그것도 사실은 사우디나 미국한테는 안 좋거든요. 차라리 사우디아라비아의 견해에 따라서 그렇게 따면 훨씬 좋은데 그래도 라이벌이거든요. 어렵습니다. 미국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지 않고 네. 약간 좀 제한적으로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 그림이 이제 가장 베스트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원하는 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을 손잡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조건을 걸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조건이 건게 팔레스타인 문제. 미국이 건 거는 좀세 가지예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개입하는 그러한 수준의 방어해 줘요. 그다음에 첨단 무기, 핵농축. 핵무기 네. 한국이 쉽지 않을 것 핵무기 주지 않으면 같은데. 네. 자동 개입하는 것처럼 강력한 형태의 조약은 해야죠. 두개 다는 안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이란 입장에서는 약간 마찬가지로 확전이 안 되고 가자 지구 안 쳐들어가고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그 수교는 완전 중단되는 그러면 약간 좀 이란의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살겠네요, 여기서. 그렇죠. 이들이 살죠.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이란이 소중의 목적을 달성 못하면 이란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 끝나고. 그러면 이란에서는 사는데 그걸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이란도 계산 못하겠습니까? 계산하겠죠. 예, 계산하겠죠. 이스라엘의 이성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네요, 여기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사실 하마스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마스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되게 된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눈 감아줬고 이스라엘이 이들을 후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하마스를 후원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마스의 가능을 막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는. 예, 그리고 하마스 선택해가지고 가자 쪽을 할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웨스트뱅크를 하고는 반목하고, 그러니까 나누어서 다스린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렇게 성장하고 한 거에 대해서 한 것을 이스라엘의 원죄가 전혀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약간 좀 방관했다, 어떻게 보면은. 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용도 하기도 하고. 예. 약간 팔레스타인 그뭐 자치구를 오히려 압박하는 용도로 하마스를 그렇죠. 이용하기도 하고. 2006년 선거에서 하마스가 정권을 잡았지만 결국에는 진짜로 정권을 못 잡았고 투표율을 더 많이 얻었어요. 의석수는 74석인가 그래서 2등을 한 당시의 집권 여당보다 두 배까지 아니더라도 2, 30석은 더 많았어요. 30석 정도는.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을 못 받았죠. 그래서 2006년부터 실질적으로 이 웨스트뱅크하고 가자가 분리가 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이것도 붙여야 되는데 이거 다 붙이기 쉽지가 않아요. 이미 하마스는 종교적인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완전히 몰입돼가지고 거기에서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하마스를 볼때이 웨스트뱅크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에 저런 문제들은 3, 40년 전에 해결되었는데 지금 고리타분하고 쾌쾌묵은 생각으로 지금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서한 사람들이에요. 답답하죠. 서한 정부가. 이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애들이다.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차이가 커요.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하마스가 원하는 대로 팔레스타인 독립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없는 상황 될 테고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에는 정체성은 이슬람 국가고 거기서 가장 문제없이 잘살수 있는 사람은 무슬림이고 그다음에 그 자유보다 완벽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나 유대인이 되겠죠. 예, 전통적인 방식을 선택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게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 이슈긴 하네요. 이게 쉽게 가라앉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하마스가 이번 기습에서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우습게 여긴 사람들, 선생들 포함해서, 저까지 다 포함해서 그동안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라고 봤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고 여전히 중동평화에 가장 중요한 건 팔레스타인 문제다. 예,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는 아랍 국가들이 정상화되기 어려워요, 이스라엘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실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좀 어이없이 좀 치욕적으로 당한 그런 배경에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도 네타냐후 총리 체제가 들어가면서 군과 정부의 갈등이 좀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좀뭐 도화선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예.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그 방위에 실패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뭐 외부적인 요인을 찾으다면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이 이번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초막절이. 아. 예, 초막절이 일주일이고 일주일 그 7월 29일부터 11일 6까지 끝나고 11월 7일이 토요일 안식일이니까 연차 이어진 거잖아요. 휴가들 많이 갔어요. 최소야 100명만 남겨놓고 휴가를 갔고. 최소한 명령 남긴 사람들이 결국엔 다 죽은 거죠. 교전을 하다가. 예, 그리고 네타냐후 정부가 계속적으로 사법 개혁을 한다고 맞아요, 맞아요. 국론을 분열시켰고. 그러니까 이거 예비군 중에서는 아랍인들과 전쟁해도 나는 나라가 불러도 안 가겠다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이건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여자들도 그냥 군대 가고 다니니 막. 근데 이게 됐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둘로 갈라져서 내전 직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공격하기에는 제일 좋은 때죠. 그래서 이게 외부적인 요건으로 뭐 하마스가 이 공격만 생각했지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과의 핵 수교 문제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황상 보면은 한 시점이 정확하게 지금 그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말로만 된게 아니라 경제 회랑 얘기까지 했잖아요. 인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을 거쳐서 거기서 어디로 가면 유럽으로 물품을 옮기는 그러한 통로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진 거죠. 예, 큰 겁니다. 약간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약간 그런 뭐 연유 그런 네. 상황까지 다 계산을 해서 약한 네. 고리를 완전히 제대로 건드렸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도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집트에서 일주일 전에 하마스가 이상하다. 정보를 줬는데 이스라엘이 대응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집트 정보부에서는 우리의 정보력을 좀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했었대요. 그런데 정보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선택을 안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정보에 취해서 선택을 못 했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게 홀려 있다는 얘기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못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를 두고 이번 전쟁 끝나고 보자는 얘기가 많아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사법부 무력화 방금 말씀해 예. 주셨는데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뭐 신원주의의 극우파, 반대파 갈등 이런 것들이 되게 첨예하게 뭐 하면서 약간 내전 위기까지 갔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약간 좀 반전이 된 계기가 될수 있을까요? 하나 확실한 건 이번 전쟁이 정리가 되면 나타나는 실각할 가능성이 커요. 가자 지구로 쳐들어가냐 안 쳐들어가냐 떠나서 그렇게 될 떠나서 가능성이 예 너무 실패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지는 걸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를 소홀히 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아 이건 어떻게 정상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반대로 팔레스타인 땅이 이해가 가요. 그림이 나오죠. 그래, 팔레스타인 워낙 저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큰 문제인데요.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네타냐후의 거취가 결정이 될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진보든 보수든 딱그한 당이 다른 당과 연합하지 않고 정권을 잡을 수 있을 만큼 투표수를 얻으면 되는데, 그게 못 얻어요. 그게 문제예요. 못 얻어요. 그거를. 그래서, 못 얻는 것그 말씀 자체가 진보 쪽은 안 된다는 아니요. 말씀. 양쪽 양쪽 둘다 다. 61석을 한 번에 탁 해가지고 집권하기가 어려워서 항상 연정을 하거든요. 연정하면은 색깔도 다른데 연정을 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색깔도 다른데 연정해야 되고. 그냥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정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그 계획이 빠르고 하는 나라인데, 전자와 관계된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철통 같은 군사력을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실화 끝난 거죠. 근데 사실 그 극우파 그다음에 그 약간 시온주의 약간 진짜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진짜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전쟁도 안 나간다면서요? 그 사람들은 뭐 세금도 안 내고 막 약간 그렇다면 이번 일을 통해서 어차피 그 극우파의 대표적인 네타냐후 총리가 실각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좀 비합리적인 그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건들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세력들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 사람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마음이고. 이스라엘의 딜레마이긴 한데, 적어도 그 사람들은 손댈 수는 없고요. 또 이스라엘에도 재밌는 그룹도 있습니다. 원래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세속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온주의는 시온으로 돌아가자라고 유럽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시온으로 돌아가자면 종교인들도 돌아가겠구나. 종교들은 반대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하라고 할 때까지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움직여서 안 된다고 했어요. 인위적으로 움직이면 벌 받는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종교적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적인 사람들은 시온주의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독특한 얘기죠. 예, 독특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시온주의가 아닌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요, 토라 유대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강력히 비판하면서 하마스의 권리를 주장해줘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예전에 다 유대인들과 무슬림이 같이 잘 살았다.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 시온주의 국가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물론 치면 방공법 위반인데 또 이스라엘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민주적이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 잡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오히려 팔레스타인 깃발 흘고 다닙니다. 유대인들. 아. 예, 재밌어요. 독특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네. 사실 이스라엘이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막 그렇게 전쟁 이슈는 끊이지 않고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 모여 살긴 하지만은 정말 유명한 스타트업도 많이 나오고. 네, 네. 뭐 사실 첨단 그런 IT 산업이라든지 그 기반이 되는 그런 쪽도 많이 좀 붕이 돼서 어떻게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약간 경제에 좀 중요한 그런 지역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지위가 없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지는 않을 건데 이스라엘이 이제 상당히 내부적으로 팔레스타인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인 공통된 의견을 만들어야 되는 숙제에 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항상 안전한 이스라엘 얘기하잖아요. 안전한 이스라엘만 얘기할 게 아니라 안전한 이스라엘과 평화 공존하는 팔레스타인 얘기하라 이거예요. 안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안전한 팔레스타인이 먼저 세워져야지 가능하다. 예, 같이 평화 공존해야 되는데 그 안전한 이스라엘만 얘기하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애써 외면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거는 사실 1993년에 오슬로 협정을 해서 이스하크 라빈과 당시의 피에르 의장인 야세르 아라파트가 실천 손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평화안을 만든 거고 두 분은 이 이스하크 라빈 그다음에 외교장관 페레스 그다음에 피에르의 야세르 아라파트가 같이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잖아요. 아. 그게 황금시기였죠. 그런데 나탄야후 같은 사람들은 평화안을 거부했고요. 싫어했고. 그다음에 이스하크 라빈은 암살당했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협의를 싫어한 사람은 반대한 사람들은 하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권이나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보면 똑같이 평화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힘에 의한 현상 유지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겠다라는 거지 여기 대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양쪽이 다 문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네타냐후 체제로 가면서 뼈 아픈 그런 치욕을 겪었기 때문에 약간 좀 평화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스탠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네타냐후 정부가 연정을 하고 있는 파트너에는 유대인의 힘 당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국가안전부 장관인 벵그비르가 장관으로 있는 그 당인데 여기는 팔레스타인 사람을 공존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 대사수도 약간 좀 그런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뭐 분위기 영향을 받지만 그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에요. 아. 의식 있는 다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정권을 손을 못 잡은 거죠. 그래서 잡으려면 이 사람들 끌어내야 되는데 극우파들을 못 끌어내지 않습니까? 극우파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나쁜 게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 어디에도 정착촌을 세우면 안 돼요. 정착촌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유엔에서 그걸 다 불법화 시켰는데도 정착촌 계속 세우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들 다 쓸어내고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국가를 세우는 게 꿈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극우파가 어떻게든 표를 받아서 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어차피 되는 거잖아요. 네,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이 사람이 6석인가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냥 국민들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수화 됐습니다. 아, 이스라엘 자체가. 네, 이스라엘 보수화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바뀔 가능성 크지 않다. 그게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데 사우디하고 손을 잡으면 변화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도 의식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게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보면은 답은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이 안전한 나라가 되고, 팔레스타인도 같이 안전하면서 평화 공존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붙이는 자체만저도 불경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네.
결과적으로 일단 전쟁이 끝나봐야지 알겠네요. 의식이 변하는지 안 네, 변하는지. 뭐, 한두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두달 보면 이제 이스라엘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스스로 결정을 하겠죠. 팔레스타인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윤곽이 드러나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또 반복입니다. 언젠가 또 반복할 거고, 또 하마스가 끼어들 거고, 똑같은 일 똑같이 생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관련해서 또 일반적인 그런 뭐 뉴스에서나 보도되지 않은 또 깊은 그런 얘기까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하마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분노하고, 비판하는 거와 함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 부분이, 인간이라면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는, 예, 그러한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응원해야지만이,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낼 거고, 팔레스타인 사람 목숨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목숨이나 같은 목숨이거든요. 예. 그러한 생각에서 시작해서 이 안전한 이스라엘, 안전한 팔레스타인, 공존 가능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성립되는 날 때까지 우리가 마음의 응원을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교수님, 일단 한 가지 네.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한국한테 뭔가 이런 상황이 뭐 미칠 만한 영향 그런 건 없을까요? 우리가 신중한 외교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가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마스를 비판했어요. 예, 하마스의 행동이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민간인들 죽인 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동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지만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마스하고 팔레스타인을 분리해서 보여야 돼요. 분리해서 봐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요. 하마스가 그렇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대통령처럼 하마스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지금 가자에 있는 사람들 다 하마스를 편이고, 음모로 양으로 아무도 하마스를 제거 못한, 제거를 못한 거니까 하마스 편인 건 맞다. 그러니까 다 똑같다고 하는 건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고요. 유대인들만 하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주변의 사방의 적들에게 둘러싸이는데 나라를 지켰다. 우리도 북한에게 둘러싸인 게 상황이 비슷하니까. 예. 안보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긍정적인 의식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또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이두 개를 어느 한쪽을 버리고 한쪽만 치열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균형을 타면서 특히 중요한 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난민 문제에 대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이제 사실 하마스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떠오른 것도 참 슬픈 일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국제사회가 한번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일단 전쟁이 좀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뭐 저희 이제 나가는 시점은 바이든이 일단 이스라엘 방문한 그 이후 시점일 것 같긴 한데, 바이든이 어떻게든 좀잘 해서 일단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에 따른 또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나 그다음에 영향받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역학구도를 잘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신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현도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